안녕하십니까. 정하선입니다. 오늘도 제가 쓴 시 한 편을 낭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남도 사는 맛. 정하선. 짭짜름한 바다 짊어지고 대화상에 둘러앉아 이마에 땀방울 송골송골 서대회에 밥 비벼 먹고 동백과 서로 눈 맞춤하니 남도 사는 맛 일미인가 하노라. 품앗이 중벌매기 정심첨 참샘물에 등물 끼어 얹고 닭배기 한 대접 들이켠 뒤 왕대숲 그늘 아래 놓인 대화상에 낮잠 한숨. 남도 사는 맛 또 일미인가 하노라. 생각이 햇볕에 여물고 메뚜기 허벅지 치는 맑은 소리 붉은 고추 도구통에 득득 깔아 도개또랑 치고 잡아온 웅구락지 추어탕 끓여 배 터지도록 묵고 나니 나라님도 안 부러워. 마당엔 산 같은 나락두지 보기만 하여도 배부르고 10월엔 문중 모두 모여 시제 모시고 동지섣달 혼사잔치 홍어회 토화젓 반주에 유자술 한잔 이 또한 남도의 상달 보름달 맛. 삶은 고구마 바구니 가득 세상 이야기 담아놓고 싱거운 침칫국물 깊은 밤 전어 굽는 냄새 해도 못 잊어 보따리 쌌다 돌아온 남도댁 첫날밤 이야기 또한 제 일미인가 하노라. 네, 감사합니다. 예, 이 시는 제 시집 무지개 창살이 있는 감옥에 실려있는 시입니다. 감사합니다.